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드십시오. 저기 아까 셰프님이 싼 거 갖고 와. 에? 에? 다 먹었어요? 아유, 다 먹었어. 이게 맛있다고 옆에서 쌤이랑 동민 씨가 계속 먹어가지고. 좀 초밥 사이즈 어때? 초밥 사이즈. 딱. 와, 이거. 맞다. 아니 나 이거 해가면 난리 나겠다. 그러니까요. 핵인싸. 자, 잘 먹겠습니다. 야, 잘 먹겠습니다. 아, 나 이 된장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원유 셰프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. 아,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이게 없이는 밥 못 먹는데 진짜 충분히 맛있습니다. 야, 달자 달아. 이거 먹어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맛이 이렇게 나지? 얼갈이가 뒷맛이 약간 단맛이 나. 아, 얼갈이 맛이요? 이게 얼갈이가 오랫동안 푹 끓이니까. 네. 끓여야 돼, 얼갈이. 네, 확실히. 돼. 확실히 맛있어. 너무 좋다. 우리 할머니가 내가 막 뛰어놀면 여기다가 그냥 밥을 푹 말아가지고 김치랑 같이 주면. 얼굴 맞아. 막 빨리 먹고 또 놀고 막 이랬던 기억나네. 와, 이 된장국에는 밥을 말아서 안 먹을 수가 없네요. 안 먹을 수 없어. 너무 맛있어요. 아, 너무 맛있다. 이게 무가 들어가서 또 더 다네요. 얼갈이 된장국이. 나도 말아 먹어야지. 아, 너무 맛있다. 나는 언제 먹어도 난 이 된장국이 너무 좋아. 아, 너무 맛있고 깔끔하네. 시원하고. 이거 국은 시원하고 약간 구수한 맛을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머위떼 곁들여 먹으니까 진짜 고소한 것 같아. 이거는 반찬처럼. 근데 이 머위떼는 꼭 웬만하면 꼭 들깨가루를 넣으세요. 그래야 이 머위떼 나물이 제맛이 나거든. 왜 항상 요런 뭐가 이렇게 묻어있나 했더니 이게 들깨가루. 머위떼만 이렇게 무치면 이 맛이 안 나. 아, 그러게. 머위떼 들깨 무침 식당에서 진짜 이렇게 나올 때 진짜 거의 손안 댔거든요. 저건 뭐야 이러고. 근데 너무 젓가락이 안 갔지. 네, 너무 맛있네요.